본 영상은 짠 캠핑과 어반사이드가 함께합니다. 영상 마지막에 이벤트도 함께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짠아! 짠 캠핑의 짠민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제주도 일주일 살기 요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, 제주도에서 캠핑도 하려고 사실 제가 여러 캠핑 그 장비를 좀 봤었어요. 제주도 가서 차를 가지고 와서 차박을 하면 어떨까 하면서 차박 용품 뭐 이렇게 알아보다가,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폴라리스의 우르사라는 제품이 있기는 해요. 차박 텐트. 근데 최근에 너무 설치도 편한 것 같고 모양도 굉장히 예쁘고, 그래서 이거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가격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판단이 될 정도로 가격도 괜찮은 그런 제품이었어요.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. 자, 오늘 소개시켜드릴 그 텐트의 이름은 어반사이드 차박 텐트의 프로텍트 3 플러스입니다. 자, 구성품을 보시면 일단 그 방수포 재질의 그라운드 시트, 그리고 본체 스킨, 그리고 팩은 일반 그런 팩보다는 좀 강해 보이긴 해요. 이게 지금 8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근데 기본 폴대랑 추가로 구매하는 알루미늄 폴대가 따로 있는데, 여러분들께는 이 알루미늄 폴대 따로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그리고 루프플라이도 추가 구매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. 루프플라이요. 자, 그럼 피칭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이렇게 삐져 튀어나와 있어요. 이렇게 체결을 했는데 이 부분이 삐져나와 있고, 그리고 사실 마감이나 이런 부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. 그 알루미늄 폴대를 차라리 그 이 가격에 포함시켜도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구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한 캠핑을 하시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오늘은 이 제품을 폴대를 안 쓰고 후가 구매한 이 폴대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. 이 폴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조금 편란하죠. 여기 위에다가 놓고 마지막 여기다 힘을 좀 주셔야 돼요. 가운데 리치폴인데, 이 가운데 리치폴 여기 마감이 늘 때가 조금 힘들긴 해요. 여성분들 혼자 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. 대신 요거 하나 넣으시면 이제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. 폴대 마지막은 여기 핀, 이 핀에다가 걸어주고 이제 저쪽을 올려주면 됩니다. 차량 도킹하는 부분이에요. 제가 원래는 사실 초반에 차량 도킹한 다음에 이걸 피칭하는 게 더 수월한데, 먼저 왜 피칭을 했느냐, 단독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 이 차박 텐트기는 하지만 오토캠핑 하실 때 그냥 단독으로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 자립이 된다,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먼저 이렇게 쳐봤어요. 차량 도킹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냥 좀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. 지금은 제가 조금 더 깔끔하게 할 수 있지만 지금 팩을 또 안 받고 막 이래가지고, 여러분들이
하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차박할 때 제일 좀 안 좋고 힘든 점이 뭐냐면 텐트가 도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이동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? 이런 부분은 거의 최고의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차량 도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피칭 다 했습니다. 지금 공간감이 이 정도 이렇게 나와요. 차량부터 해서 이 정도의 공간감이 나오고요. 제가 가진 텐트 중에서는 파이어 쉘터 그 정도보다 좀 작아요. 일단은 굉장히 예쁩니다. 네, 밖에서 보시면 일단 굉장히 예뻐요. 와, 텐트 자체가 제 차 색깔이 하얀색인데 하얀 색깔이랑 어우러서 이런 아이보리 색깔 이렇게 나오면서 굉장히 색깔이 예쁩니다. 팩을 안 박았는데 팩을 박아서 각을 좀 더 살리고 나서 그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. 짠짠 짱깨피! 여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텐션을 주려면 이 가이라인 쪽을 더 당겨서 팩을 박아주시면 돼요. 근데 여기가 땅이 돌이 많아가지고 팩이 안 박힙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그냥 이 정도만 해서 각을 보여드리고요. 그래도 각은 나쁘지 않게 살아 있어요. 일단 이 처마가 있어가지고 우중 캠핑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리고 색상이 일단 굉장히 예뻐서 아이보리 색깔로 굉장히 예뻐서 저희 차량 하얀색인데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색깔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공간감 한번 보여드리자면 한 발, 두 발, 세 발 정도. 그 좋은 점이 뭐냐면 원래 이제 차박 텐트, 제가 가지고 있던 차박 텐트 같은 경우에는, 그리고 많은 차박 텐트가 그렇습니다. 이 매연이 나오지 않도록 여기에 하나를 덧대 가지고 이제 따로 묶는데, 이거는 일체형이에요. 일체형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이거 역시 저쪽으로 체결을 해서 텐트 안에서 그냥 바로 이 구멍 막는 부분을 이렇게 해줍니다. 이게 완전 일체형이기 때문에 완벽 체결로 인해서 바람이라든지 벌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. 장점이나 단점은 또 있어요. 이거를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. 이제 위로 올리면 업라이트 폴이라든지 해서 이거를 폴대를 대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있기는 한데, 이 부분은 밑으로 문을 닫아줍니다. 예, 그래서 장단점은 확실히 있어요. 이게 더 좋은 건 뭐냐면, 그리고 안으로 말아서 접어주시면 깔끔하게 보이는 거죠. 원하는 만큼만 문을 열 수 있다. 아, 이런 장점도 있고요. 깔끔하게 잡을 수 있죠. 깔끔하게. 그거는 하나하나 뒤 밑에서 말아서 올린 다음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중문이에요. 그 방충망이 다 있어서 두 번 열어줘야 됩니다. 아, 그 부분도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일단은 쳐보니까 스킨도 굉장히 좋고, 지금 보시면 이제 리프트업 원단이에요. 리프트업 원단이기 때문에 이제 화재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, 제가 뭐 우중 캠핑 전문가 아닙니까? 이 만져보니까 확실히 스킨이 괜찮아요. 자, 여러분, 그라운드 시트를 깔은 모습이에요. 이게 굉장히 특이한데, 자, 일반적인 그라운드 시트 말고 여기가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. 한 뼘 정도, 그 정도 올라와 있는데,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. 밑에서 올라오는 벌레들이, 예,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바로 올라오잖아요. 근데 이 정도의 턱이 있으면 사실 저 올라오기도 힘들고, 여기 사이즈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, 고리를 밑에다 꽂아주고, 그 다음에 이 O링에다가 이 일자 고리를 꽂아주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. 이쪽도 마찬가지고요. 이런 식으로.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는 게 아주 놀랍고, 신기방기합니다. 와, 진짜 이게 대단하네요. 아이보리 쉘터는 그라운드 탈부착이 가능하고 타색상은 일체형입니다. 자, 이렇게 어반사이드 프로텍트 3 플러스 제 오늘
피칭을 해봤고 간단하게 리뷰를 드려봤습니다. 앞으로도 제가 차박할 때 정말 많이 쓸 것 같아요. 정말 아담한 사이즈의 예쁜 텐트 발견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. 영상에서 자주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리뷰는 어떻게? 짠하게! 짠하! 댓글을 남겨주신 세 분을 선정하여서 40,000원 상당의 어반사이드 듀랄루민 해머를 드립니다. 많은 댓글 남겨주세요.